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휴건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보전관리 지역이고요. 3274제곱미터입니다. 990평입니다. 3274제곱미터 990평입니다.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몰라도 아주 깨끗한 계곡이 7수문물이 붙어있고요. 바로 이 토지입니다. 자, 바로 이 토지가 오늘의 매물이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단양읍이랑 읍내 거리가 약 7분?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 굉장히 가깝고요. 특징적으로 대로변, 방금 제가 서 있던 곳이 대로변인데요. 자, 대로변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바로 이제 길이 첫 번째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 토지라 지리적으로 아주 우수합니다.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아주 깨끗한 물이 붙어 있습니다.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, 자, 토지 전반부에 다 계곡이 붙어 있습니다. 항공영상 보셨듯이, 자, 이렇게 아주 깨끗한 계곡이 붙어 있습니다. 이게, 자, 뒤에 산도 등지고 있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에 꽃도 예쁘게 펴 있고요. 이 도로의 건너편이 있는데요. 이 현재 상황에서 다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농사를 지으실 때 이렇게 나무를 갖고 놓고 다니시는데요. 저쪽, 자, 출입로가 저쪽으로 해서 이 임야를 통해, 임야는 아니고 저기 다른 밭을, 녹강 심은 밭이 있는데요. 거기 건너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. 근데 전에 농사 짓던 분이 이렇게 나무다리를 놔가지고 직접 이용하셨습니다. 지금은 이게 많이 삭어가지고요. 위험합니다. 뭐 혹시나 농사만 지으실 분은 여기 사다리나 놓고 이렇게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. 우선 그 지주분께서 말씀으로는 여기 내려오셔서 농사 짓고 하면 이장님께서 다리를 넣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. 그 부분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이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 허가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측량 사무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자, 꽃이 펴 있고 아주 깨끗한 물이 흘리니까, 깨끗한 물이 흘리니까요. 너무 좋습니다. 힐링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 깨끗한 계곡물이 있고요. 보시다시피 완만한 경사가 어느 정도 있고, 여기 주말 농장 하시기도 좋고, 아니시면 여기 다리를 하나 놔서 가능하시면 지내시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건축 허가 여부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. 뭐 힐링하기에는 이만한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깨끗한 계곡에 붙어 있고요. 보시다시피 대로변이랑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을 것 같고요. 자, 주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도 한 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물이 전반부에 다 붙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단양 읍내랑 굉장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요. 이래저래 지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